몇 번 하긴 108배는 하고 가야지 온 김에. 108배는 하고 가야지 온 김에. 108배? 근데 저는 되게 건강엔 되게 좋거든요. 이야, 진짜 108배를 하셨어요? 아, 50번 이상 하면 이제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. 주무시네요. 잠드셨나요? 주무셔. 할머! 할머! 저 기도 중이에요. 기도 중이에요.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네. 체력이란 건 하다 보면 자꾸 느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이게 방전이 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젊은 사람은 운동 좀 해야지. 그러니까 저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. 꾸준히 하니까. 오늘 필라테스 네. 운동도 하고 맞아요. 절에 와서 또 이렇게 좋은 일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어, 오늘 잘 견뎠어. 네, 나 좋아요. 아, 어딜 가셨을까? 뭐 드실까? 와! 진짜 맛있어, 내가 좋아하는. 어, 이게 뭐야? 새꼬시 회정식. 오! 와우! 뼈 건강에 좋은 햇, 이거 새꼬시 뼈째. 와, 너무 맛있겠다. 아. 우리 리포터는 먹는 거 제일 잘해요. 진짜 먹는 거 제일 잘한다. 맛있다고 해서 과식하면 안 돼.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응? 선배님 근데 아까 운동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몸매도 너무 좋으시고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나이 들면서 그 약간 소식을 하는 게 체중이 늘면 일단 뼈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런 체중 관리는 좀 하지. 어. 별로 진짜 조금밖에 안 드셔. 저는 약간 소식. 근데 자주 먹어요. 우리 상아 씨는 많이 자주 먹는데. 내가 요즘에 또 하나 꿀팁 알려줄게.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뼈 건강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좀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쭉 내가 밥 먹고 나서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 주머니에서 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네. 짜잔. 이게 MVP인데 MVP 드시는구나. 음식 먹고랑 같이 먹을 때 뼈 건강에 도움 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 내가 고생한 이후로 챙겨 먹고 있는데 좀 도움 받는 것 같아. 와, 선배님 진짜 관리가 철저하시네요. 네.